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세 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네, 본격 게시판 인터뷰. 오늘 이분을 어떻게 소개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뭐 처음에는 놀리기도 뭐하고 뭐 신경은 안 쓰지만요. 일단은 딸바보의 뻘글러 분이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주 고소한 걸 왕창 만나게 드신 팟캐스트 듣는 당 당주님, 밤톨아빠 하이칼라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되게 반갑습니다. 이번에 한 두 번째 뵙는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뵙는. 네, 그때 사랑의 일곱 시간 때 그때 네. 오셨었고 네, 거의 딱 네. 1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아, 그러네요.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원래 COC 클랜, 네, 네, 클래시 오브 클랜,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랜선상으로는 봤었고, 그렇죠. 네. 네, 그때 같이 활동 좀 했었죠. 네, 요즘에도 하시나요? 아, 요즘은 게임 거의 접은 상태고요. 네, 데이트 그 현장 같은. 혼돈해. 단지 클랜도 이제 완전 나가리 된 거죠,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다른 클랜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들어오시는 거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맛집 클랜. 네. 아, 맛집이 됐군요, 네, 정말. 네. 저도 지금 맛집, 아, 맛집이라 그러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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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처음에는 이제 애들이, 그 직원들이 막 재밌게 하길래 한번 끼워보려고 네. 이렇게 했다가 어려운 거예요, 확실히. 어느 순간부터 네. 이제 게임도 잘 안 되고 그래갖고 이제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장시간 거기 또 지켜주셨잖아요. 오래 있었죠. 한 2년? 예. 네. 2년 좀 넘게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아무튼 거기서 뭐 얘기를 많이 했었죠, 주로. 네네. 게임을 한다기보다. 저야 뭐 게임 목적이라기보다는. 네. 그때 물뚝심성님이 방송하셨죠. 그렇죠. 물뚝님도 계셨었고. 그때 앵그리 네. 물뚝, 빕투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 드립 듣고는 그냥 검색해봤어요. 그냥 딴지일보 있나 이런 네.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입해가지고 저는 원래 팟캐스트 팬이니까요. 단지 네. 뭐 직원분들하고 이런 분들 이름하고 이런 거 닉네임하고 이런 거 많이 봤었으니까. 아, 예. 그래서 반가워서 그냥 팬질했죠 거기서. 예, 그랬었죠. 네. 아무튼 단지 클랜에 거의 단지 뭐 직원들 대부분이 다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그랬었고.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제 그 자유 게시판 유저는 아니었고 그야말로 이주민은 아니었고. 이주민도 아니고 네. 또 원주민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네, 그야말로 팟캐스트 통해 네, 갖고 네, 팟캐스트 통해서 좀 네. 아이디는 미리 만들어 놨었었고. 예. 네, 처음 가입일자가 꽤 이르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낙곰수로 시작하셨고 네. 결제 하려고 들어왔는데 결제는 못 하고 네. 가입도 그때 한 다섯 번인가 튕기고. 네. 열악하던 시절이구나. 네, 네. 미션 겨우 통과해가지고 아이디만 만든 미션. 네. 결제라는 게 그때 어떤 결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 뭐 달력, 낙곰수 티, 아, 티셔츠, 뭐 이런 거, 네. 컵 이런 거 사려고 들어갔는데 네. 결제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랬죠. 네. 네. 그래서 돈은 아꼈죠. 각카몰 시절에. 그렇죠. 각카몰. 네. 각카몰. 네. 그 시절에 막 그 낙곰수 티셔츠랑 컵이랑 뭐 낙곰수 달력이랑 네. CD. 네. 네. CD도 있었고. 없어. 네. 이것저것. 네. 아, 아브라인드 연구도 잘 들으셨가지고 제가 그때 편집 들어갔을 때 네. 뭐 마사오님이 밤톨아빠님 사연을 소개하시면서 네. 밤톨아빠님을 멋대로 상상을 해가지고 성대모사를 네.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서 그걸 지금 밤톨아빠님 프로필에 서명에 네, 서명에다 아예 넣어놨습니다. 네. 근데 너무 실제로 보니까 너무 그 이미지랑은 다른 네. 젊고 젊고 되게 뭔가 네. 어떤 이미지 세련된 이미지. 네. 네. 아, 따님 사진 계속 올리시고 이래가지고 네. 되게 아재이실 것 같았거든요. 네. 엄청 네. 아재. 근데 네. 무슨 아, 되게 젊으시네요. 네, 복학생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네. 저, 네, 지금 30대잖아요. 네, 30대. 아. 저도 이번 계기로 이제 그 게시물들을 쭉 훑어보니까 품번 같은 것도 많이 남기시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네. 그게 다 마사오병에 걸려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팟캐스트 폐해 뭐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이게 그 뭐 다. 야동은 보잖아요. 남자 한 90%는 보지 않습니까? 저는 안 보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네. 진짜 웃겼다. 네. 아, 진짜로 안 봐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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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그냥 품범 이런 거 자체를 몰랐어요. 네. 이러도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아.
그래서 그냥 뭐 떠도는 거나 좀 구경이나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순수했는데 네. 배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마사오님이 아브나인 연구 네. 때문에 네. 아브나인 연구에서는 품번을 잘 말씀 안 하셨어요. 네. 네. 그렇죠. 이제 딴지 영진공이나 뭐 아, 이런 그때부터. 쪽으로 다른 데 가서 더럽힌다고 네. 풀기 시작하신 게 이제 시작돼가지고 네. 그분의 원래 그 캐치프레이즈가 품번이 있는 사람이라고 네, 네, 네. 그것 때문에 네. 네. 성은 입어가지고 네. 잘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저희 밤톨아빠 하이칼라 이게 왜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네. 딴지 닉은 이노베이터였어요. 이노베이터. 네, 처음에 네. 했을 때 이노베이터는 별 큰 의미는 없고 그냥 네. 건담에서 나왔던 네. 그 이름이고 네. 그냥 그걸 쓰다가 뭐 단계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네. 정체성이 좀 애매한 닉인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딸 그때 이제 막 나와가지고 이제 키우고 네. 있는 중이고 그래서 딸 사진 올리고 하려면 그냥 제 정체성은 그냥 이제 애기 아빠 뭐 네. 그리고 뒤에 하이칼라는 또 이제 COC에서 네. 이제 쓰고 있던 닉이 하이칼라였고 그래가지고 두 개 그냥 합성한 네. 거군요 두 개를 아~ 네. 밤톨이 인기 많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요즘 네. 네 비추도 많이 먹고 그 인기 영화 파시던만 볼. 그렇죠. 네 밤톨이 아니었으면 저는 네. 뭐 그냥 유령해야죠. 네, 그러니까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그 게시판에서 밤톨이 검색하면 그야말로 밤톨 아빠님의 밤톨이가 이제 두 살 두 돌 두 돌 딱 지났어요. 네, 두 돌짜리 애가 아무튼 거의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그 성장 기록도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네, 그게 제가 첫 일면 간 것도 밤톨이 네. 사진으로 정말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네, 네. 볼이 아주 그냥 네. 터질 것 같이 그냥 막 네, 빵빵해갖고 네. 요즘 네. 또 엄청 먹어가지고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아빠 닮았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밤톨이 아빠도 좀 볼이 좀 통통하신 편이네. 네, 아 저 네. 저도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네. 아니 원래 그냥 얼굴 체형 중에 그냥 볼살이 좀 많은 체형들이 있잖아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니 원래는 안 그랬어요. 지금 결혼하고 10kg 넘게 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행복한 예. 살. 알겠습니다. 요리를 잘하시나 봐요, 아내분이. 어떻게 돼요? 아내분이 들으시나 보다. 근데 육아하면서 그냥 육아를 같이 뭐 맞벌이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타입 자체가 운동을 안 하면 되게 잘 찌는 타입이라서 운동을 완전 다 끊었거든요. 예, 수영도 하시고 뭐. 그게 수영을 임신 소식 딱 듣기 전까지 네. 뭐 수영도 하고 뭐 조기 축구도 하고 뭐 밖에서 나가서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그랬었는데 이제 임신 소식 딱 듣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운동 다 끊었거든요. 왜요? 뭐 옆에서 이렇게 좀 보조해 주느라? 네, 네. 아. 나 혼자 막 이렇게 운동하면서 네, 네.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네. 아, 그렇군요. 집에서 혼자서 네. 혼자서 기다리고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미안하고. 기다리나 봐요? 그렇죠. 그렇군요. 선생이 안 되시나 봐요? 달라. 신혼 때였으니까. 아, 네. 그렇죠. 예. 네. 예,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썰레발들로를 얘기했는데 네. 이제 가장 사실은 밤톨 아빠님 관련해 갖고 요즘 이슈가 됐었던 게 네. 게시판 이용 중에 네. 생긴 어떤 그 불상사가 있었잖아요. 네, 네. 1년의 사건이 있었죠. 네. 근데 올해 보니까 일진이 대체로 안 좋던데요? 아, 올해 진짜 너무 안 좋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네. 좌파명리에. 예, 예. 강원 선생님. 예. 올해 사주죠. 예,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아, 맞다. 그 얘기 들었었어요. 예. 네. 아, 드려볼까 그렇구나. 생각 중인데. 예. 네. 그것도 요즘 뭐예요?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네. 뭐 책 사서 좀 명리학 좀 공부 좀 하고 이제 좀 알고 난 다음에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예. 책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그냥 네, 좀 네.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 진짜 너무 다산한 것 같아요. 제가 게시판에서 확인했던 게 일단은 교통사고가 네. 있었고 교통사고 네. 교통사고로 350만 원의 그 뭐 네, 대물 수리비가 네. 350 나왔고요. 네. 그 자차 자기 부담금으로는 그냥 50만 원 정도. 그나마 그건 다행이었고 사람이 네, 크게 다치거나 그렇죠.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크게 다행이죠. 제가 100% 과실이었기 네. 때문에 네, 뒤에서 이렇게 받으셨다면서요. 네. 네. 어쨌거나 그렇게 끝난 게 그나마 다행인 네. 거고 근데 그거 말고 또 이제 저희 딴지 게시판에다가 게시물 하나 퍼왔는데 네. 작성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돌아다니는 거 하나를 퍼왔는데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때 고소가 들어와갖고 네. 모욕죄로 고소가 들어왔어요. 네, 모욕죄. 네, 모욕죄로 고소가 들어왔었고 그 대략적인 내용은 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예전에 네, 옛날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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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네.
예, 그 관련된 게시물을 보았는데 네. 그 게시물에 언급된 누군가가 네, 네. 그 게시물 자체 본인이 작성한 건 아니지만 원 게시물에 작성자의 실명 네. 그리고 얼굴 뭐 네. 이제 그런 게 드러나 있어 갖고 네. 그걸 작성한 사람뿐만 아니라 퍼간 사람한테도 네. 뭔가 이제 소를 취했던 거잖아요. 네. 예,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한번 그 게시판 방송 때 소개를 해드린 적도 있었고 네. 네. 전화 주신다 그랬는데 기다렸는데 전화 안 주시더라고요. 네. 그랬나요? 전과 네. 같은 전과자로서 네. 요즘 안 그래도 소식 듣고 아, 반갑더라고요. 자법. 아, 근데 저기 뭐 벌금을 맞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사 이제 소송 신고가 들어간 상태에서 네. 이제 경찰 연락 받았고 네. 얼마 전에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합의 뭐 이것저것 많이 따져봤어요. 법률 조문도 들어보고 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거기 게시물에서도 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네, 게시물에 도움 정말 많이 받았고요. 네. 참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어, 정말 그럴 만 하겠더라고요. 네. 게시물도 보니까 정말 그때 엄청 막연했을 텐데 엄청 네. 막연하고 막 황당하고 그랬을 텐데 네. 거기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셔갖고 그거를 지금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다른 저 같은 케이스가 나왔을 경우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네. 게시물로 만들어볼까 싶어가지고 자료 지금 모아놓고 있거든요.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지금은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그쪽 변호사 변호사하고 예. 연락해가지고 지금 합의 진행 중이고요. 예. 거의 이제 합의서 보냈고 이제 합의서 예. 이제 사인 받고 이제 돌아오면은 소 취하하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상태입니다. 아 그럼 합의금도 확정이 된 거예요? 네 합의금 그때 뭐 게시물에는 100만 원으로 더 깎았어요. 아 다행이네. 그래요?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잘하셨네요. 네. 예 이거 궁금하신 분은 저희 그 밤토라빠 하이칼라님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기보다 이런 일이 요즘 왕왕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또 이제 게시판 커뮤니티 내에서 네. 어떤 모욕, 명예훼손 이제 그런 거 관련해 갖고 예전하고는 달리 네. 굉장히 법률이 이제 엄격해졌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 전체 맥락을 좀 아시려면 한번 검색해서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억울했던 게 그게 정말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기보다 네. 사실을 사실은 적시를 했던 건데 그것만 가지고도 퍼가하는 게 그야말로 모욕죄가 될 수 있다. 네, 일단은 네. 제 닉네임으로 제가 게시물을 올린 거 댓글도 요즘은 걸려면 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지금 뭐 네. 지금 뭐 포털에다가 무슨 기사의 내용에다가 욕 써가지고 그 네. 댓글을 남긴 분들도 네. 그걸로 이제 모욕죄나 이제 명예훼손으로 이제 걸려서 이제 소장 날라오신 분들도 네.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심하는 편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근데 참 어려운 문제 같았어요. 그때도 네. 그 내용 자체가 뭔가 누구를 정말 거짓말로 이 사람을 뭐 이렇게 모욕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호도를 시켰다거나 네. 뭐 그랬던 건 아니었었던 거잖아요. 내용이 그때 네. 제가 보았던 취지 자체도 저는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깊이 파보고 뭐 제가 조사를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분이나 뭐 그 관련된 사람들 뭐 비판한다거나 뭐 열받아서 뭐 네. 욕을 할 수는 있겠죠. 네. 그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네. 공분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반박글에 대한 그 인터넷에 그 법률적인 네. 정보가 들어있고 그리고 네. 이게 공익이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올렸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네. 네, 네, 지금 회의를 네. 네,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네. 일단 조심. 아, 그럴만 하죠. 네. 네. 근데 그리고 네. 될 수 있으면은 그 글 볼 때도 제 의견을 일부러 안 적었거든요. 네. 일부러 안 적고 게시글 밑에 이제 댓글에도 답 댓글 거의 일부러 안 달았어요. 네. 제 의견을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사실이 있다 정도만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네. 가져올 때 일단 실명 거론돼 있고 뭐 얼굴 나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법률적인 해석 같은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제목이 문제가 됐죠. 제목에 실명이 들어갔었나? 실명도 들어갔고 네. 이제 사실이 아닌 내용이 또 이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아무개는 뭐뭐뭐다라는 식으로 단정짓는 그런 제목으로 들어갔어 갖고 그리고 변호 이제 제가 조문 받으면서 이제 변호사님들 얘기 들어봐도 네. 보통 뭐 형사든 민사든 그런 이제 모욕자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특정 문구가
문제가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크기 때문에 걸린 거고 이제 지금 이제 형사도 이제 소송이 받아진 것 같다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형사 소송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네, 일단 보통은 근데 신고죄라고 하더라고요. 신고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고를 해야만 죄가 되는. 그리고 신고죄 같은 경우에는 전에 그 조언 주신 분들 중에서는 처음에 듣기로는 신고죄 같은 경우에는 형사가 되고 형사에서 뭐 형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떨어지면 뭐 민사는 진행 안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 주신 분 있었는데 지금은 둘 다 된대요. 그냥 형사로 뭐 무죄를 받든 뭐 그런 식으로 돼도 민사는 그쪽에서 따로 진행 또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저도 이제 길게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형사로 길게 끌어가지고 뭐 제가 뭐 벌금을 적게 받든 뭐 무죄가 되든 뭐 그런 식으로 돼도 어차피 민사는 걸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형사에서 뭔가 벌금이 나오거나 벌금형이 떨어지거나 뭐 이거 갖고 무슨 뭐 징역을 살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벌금형이라 조금이라 나오면 어쨌거나 또 그걸 근거로 이제 민사 손해 배상을 해라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이쯤에서는 그냥 좀 억울하지만 그래도 합의를 하고 끝내는 게 좋다라고 많이들 이렇게 조언들을 해주셨더라고요. 일면 억울하고요. 근데 어차피 제가 한 행동이 제가 일단 인풋을 했고 그런 적이 아주 많은 거기 때문에 제가 경솔했죠. 그 일단은 제가 인터넷 경험이 되게 얼마 안 됐어요. 초보자 가깝기 때문에. 그러게 커뮤니티 활동 거의 안 하셨었다고 그렇게 봤어요. 네, 커뮤니티 거의 안 하고 이제 단계가 거의 처음 커뮤니티를 그렇다 보니까 몰라서 한 그런 실수 그리고 이제 뭐 비싸게 뭐 공부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의 대가는 비싸다. 그게 비싼 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싸게 먹힌 그럴 수 있죠. 네. 뭐 좋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테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사건 보면서 정말 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예전에 이제 저희가 그 개발소네님은 기억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방송하면서 뭔가 저희 회원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 그 적극적으로 이제 임하려고 하는 자세였거든요. 특히 어떤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인 것과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를 받는다거나 그러면은 개인이 혼자 싸우지 않고 저희 딴지가 같이 싸우려고 이제 그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 이거는 개인과 개인이니까. 그렇죠. 예, 뭐 정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을 상대로 하는 문제였고 또 게다가 그 내용을 아마 보신 분들은 아마 대체로 굉장히 공분하실 만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거는 제가 지금 소송 이제 저 합의 절차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올라왔던 게시물은 웬만하면 지울 생각이에요. 아, 근데 그렇군요. 어차피 그쪽에서 뭐 걸라고 생각하면 지금 어차피 그 기록은 보존하고 있을 테지만 그 댓글 때문에 다른 분들 피해가 또 추가적으로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인터넷 커뮤니티 중에서 그래도 단계가 유저들을 최대한 많이 지켜주는 겁니다. 아, 개인 정보를 웬만하면 그냥 다 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 다른데 이렇게. 근데 딴지에서 주는 정보 가지고는 찾기가 되게 힘들었다고. 엄청 힘들었다고 하소연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아, 경찰에서. 왜 그렇게 찾기 힘든? 딴지에서 정보를 안 준다고. 원래 정보를 받는 게 없잖아요, 저희. 왜냐면 저희가 받는 것도 없기 때문에 수집하는 정보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애초에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래서 아예 서버에 남기질 않는 편이에요, 최대한. 제가 지금 영장을 보고 있는데. 아, 저희 사이트에서는 이제 그 당시 그 영장에 범토라빠님만 이제 닉네임만 그 범토라빠님만 대상으로 이제 경찰에서 영장이 거기 댓글 왔고요. 댓글 단 사람이나 그런 사람 빼고. 그 게시글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트위터 같은 데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페이스북에서 엄청 많은 사이트에 이게 돌았어요. 네이버 블로그나 지금 영장에 명시된 것만 지금 21건이 같이 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이게 소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용만 보면 근데 화가 날만해요. 그 뭐 그 글을 퍼갈만 했었고 거기에 야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충분히 공분을 살 만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하나 저는 이제 좀 혼란스러운 게 그게 꽤 지난 일이잖아요. 그 사건 자체는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돼갖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잊혀질 권리 뭐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충돌이 있겠다 싶은 생각도 좀 들어갖고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쪽 변호사 측에서 말을 하기로는 뭐 그 저를 고소한 고소인
뭐 입장이나 피해 상황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는데 뭐 그쪽에서는 더 이렇게 포장을 했을지 과하게 말하겠죠. 네. 당연히 그럴 줄 모르지만 근데 뭐 시금을 전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찌됐든 사실관계상으로 정확하게 저는 제가 판단할 그게 아니니까요. 근데 네. 그 상황에서 제가 단정적인 어를 썼으니까 네. 뭐 저로 인해서만 뭐 피해를 받겠습니까만은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받고 뭐 그 때문에 문자 받고 뭐 카톡 뭐 그래가지고 욕 듣고 뭐 별의별 피해 상황을 많이 겪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군요. 만약에 입장 바꿔가지고 제가 억울한 상황에 그 네. 저는 잘못한 게 없는 상황에서 거기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네.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면 근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억울할 것 같아요. 그 네. 사람 네. 그리고 뭐 그걸로 인해가지고 뭐 자기 생활이 좀 망가졌다든지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솔직히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뭐 2차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네.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분한테는 솔직히 진짜 진심으로 근데 사과는 하고 싶어요. 그게 아, 사실관계 뭐 여하 뭐 이런 거 뭐 소송 이런 거 떠나서 네. 제가 한 행동에 따른 것으로 이제 2차적으로 일하는 일이니까요. 네. 뭐 다른 분들은 뭐 그하고 관계 없는 사람들도 막 연락 와가지고 막 네. 그 해코지하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뭐 형을 살거나 뭐 네. 범죄가 인정됐다 이런 게 아닌 상황인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조심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네. 그게 저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아무튼 조만간 이제 그런 합의가 끝나게 될 그런 네. 상황인 것 같고 또또 네. 또 있었네 또 다른 또 뭔가 올해 제가 게시판을 통해서 유추한 거는 그냥 딱 그 정도였는데 게시판에서 유추한 그 저 네. 원래는 성격상 뭐 정말 큰 일이라든가 뭐 네. 고민이 많이 되는 걸 밖으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네. 게시판에 그냥 조언 없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어요. 네. 좀 나중에 막상 전화 왔을 때는 좀 쫄이긴 했지만. 네. 근데 그렇게 심각한. 쫄리죠, 당연히. 최근에는 약간 뭐라 그랬죠, 약간 방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방황요? 바람은 아니고 방황. 휴가 사실 게시판 보면은 네. 제가 원래 일하는 시간에는 제가 네. 몸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딴 게도 잘 못해요. 이제 뭐 쉬는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 접속해서 뭐 네. 댓글 한두 번 달고. 그리고 오전에는 거의 이제 접속을 안 하고 이제 집에 가서도 이제 밤새 잘 네. 때까지는 네. 집안일 하고 뭐 재우고 애 보고 뭐 그렇다 보니까 보통 뭐 저녁 늦게 그리고 새벽 반 이럴 때 활동을 했었는데 네. 요 여름 들어와서 제가 낮에 계속 게시글 올리고 뭐 네. 먹으러 갔다 그러고 뭐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가 일을 잠깐 쉬었었어요. 아 그렇군요. 보름 정도. 아, 그야말로 백수 생활을 했던 거예요? 백수 생활이죠. 아. 집에서 살림하고, 예, 밀린 살림들 막 하고, 네, 아. 그랬었습니다. 그럼 지금 다시 일을 네, 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다시 일 나가는데, 네. 뭐, 그냥 아직도 뭐, 그렇게 뭐, 마음의 결정을 했다든지 그런 건 아직. 아, 그래요? 아, 그럼 정말 무슨 뭐, 삼재처럼 막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쳤겠네요? 예전에도 한번 삼재, 근데 삼재는 진짜 뭐, 허무맹랑한 거라고 그러긴 하던데, 네. 그, 삼재가 진짜 있는 거면 인류의 3분의 1은 무조건 삼재에 걸려가지고 아, 네. 네. 아 지금 이 순간 힘들어하고 네. 있고 근데 고등학교 때인가 저 원래 교통사고도 한번 거의 난 적 없었거든요. 뼈도 부러진 적 없었고 고3 때 그때 무슨 뭐 화상 있고 화상이요? 농구하다가 뒤에 애가 숙여가지고 뒤로 넘어가가지고 네. 깨져가지고 이제 뇌진탕? 다행히 근데 땅에 떨어질 때 고개를 돌렸나 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기억은 네. 안 나는데 그냥 네.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네. 치료받고 뭐 교통사고 택시 치여가지고 네. 공중으로 네. 날랐대요. 그래요? 김연아 이렇게 막 회전하듯이 트리플 악셀 하듯이 네, 트리플 악셀 그거를 네. 그거를 이제 옥상에서 아는 애가 또 목격해가지고 그것도 있었고 근데 네. 다행히 뭐 뼈 부러지고 이런 건 없었고요. 사고가 갑자기 확 몰려가지고 안 좋았던 경우는 네, 있었죠. 그럼 지금도 좀 약간 상태가 좀 별로 안 좋겠네요. 지금 멜롱이죠. 네. 그때 기억이 막 나시면서. 네. 게다가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고 저녁에. 그렇죠. 조금 고민이 네. 되니까요. 네. 내색을 별로 안 하려고 해도 그 뭐 근데 고소나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거는 그냥 금전적인 거나 뭐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메꾸면 되는데 네, 메꾸면 네. 되는데 네. 그 앞으로의 그냥 뭐 직업이라든지 뭐 앞으로 사는 거에 대한 그런 고민 때문에 좀
전망에 대한 우울함, 막 생계에 대한 책임감, 막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게 있죠. 네. 와이프가 더 잘 보신다면서. 다행이에요. 그게 네. 예, 와이프도 안정적인 괜찮은 직장이라고 하기는 좀. 아, 그래요? 이제 박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네. 연구원처럼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렇게 박사가 요즘 많잖아요. 많죠. 많고 그리고 네. 저희 형도 박사예요. 네. 그리고 뭐 네. 대우가 뭐 네. 기본적으로 그쪽 생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네. 원래 뭐 박사는 뭐 기본 250부터 시작한다 뭐 등등 뭐 네. 근데 제가 사는 지역이 또 지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그 수요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대우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육아도 걸려 있으니까요. 불안하고 거구만요. 네. 지금 또 아마 투잡으로 뭐 강의 다른데 나가려고 그러는데 또 그 네. 지금 있는 데에서 교수가 그 강의 뛰려 그러면 뭐 둘 다 제대로 할 수 있겠냐. 네. 처음에 오라 그럴 때는 자기네들도 못 구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네. 지금은 강의랑 두탕 뛴다 그러니까 네. 그 뭐 좀 지켜보다가 네. 뭐 한쪽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둘러서 말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 뭔가 경고성 멘트를 준 네네. 거네요. 네. 그게 겹치는데 제가 집에서 백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네. 통치적으로. 네네. 밤톤 엄마도 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틱틱거리고 좀 요즘 안 좋았어요. 아, 싸우기도 많이 하고요? 네. 거의 그냥 사사건건이 그냥 시비 거는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네. 좀 안 좋았는데 최근에 그냥 좀 둘이서 얘기를 좀 했어요. 얘기를 좀 하고 그냥. 일단은 자식 있고 이제 둘째도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요. 네. 둘 다 불안정하면은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일단은 제가 일 하고 있던 거 그냥 집중하고 그리고 네. 애기 엄마도 자기 나름대로 방식을 좀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는 그런 식으로 예. 지금 얘기해서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네. 다시 우울해질 수 있죠. 그렇죠. 언제든지 우울해질 수 있죠. 아 이게 뭐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네. 이 특히 돈 문제는 돈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아무리 뭐 누가 옆에서 뭐 위로를 해주고 무슨 뭐 난리 부르스를 쳐도 네. 돈 문제는 돈으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는 이제 잠복해 있다가 네. 또 다시 또 막 수면 위로 또 금방 또 오르고 네. 뭐 억지 희망을 뭐 가져와서 또 화이팅 해 보다가 네. 또 막 지쳐서 또 쓰러지기도 하고 네.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죠. 네. 예. 그만하겠는데 아무래도 네. 또 예. 네, 그 와중에 또 막 교통사고도 나고 네. 벌금 아 뭐 합의금 네. 네 합의금도 내고 그러니 얼마나 또 그 막 자기가 믿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러겠어요. 네. 네 단순히 그냥 뭐 세상이 어려워 갖고 뭐 인원이 감축된다거나 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교통사고도 100% 자기 과실이고 네. 뒤에서 받아버리고 그냥 네. 네, 급적이 합의금도 사실 안 내도 될 수 던 건데 네. 내가 아무튼 뭐 그를 퍼오는 바람에 그렇게 돼버리고 네. 일단 자책이 굉장히 심하시겠네요. 그랬죠. 네. 자책이 심했는데 그거 계속 그냥 고민하고 싸매고 있어봐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돈을 빌려도 되고 뭐 네. 빚을 내도 되고 뭐 그런 거라서 네. 그 부분은 그냥 하, 진짜 왜 이러나 요즘. 아 그럴만하네요. 네. 지금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극복하신 거예요? 그 술도 안 드신다면서요? 네, 전 술을 안 마십니다. 술을 전혀 안 드신다라고? 아, 네. 네, 그냥 콜라만 한 잔 드신다라고 봤는데. 콜라, 네, 콜라 좋아하죠. 네. 이제 보통 그럴 때 아기 얼굴을 보면 그렇죠. 이제 네, 희망을 갖게 된다. 웃음이 난다. 네. 갑자기 힘들어하시나? 마음들이 생각나시라고 그래? 아,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근데 이게 그 아기 얼굴이 사실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고 해야 되나? 네. 네. 아기 얼굴 보면서 이제 용기를 갖고 힘을 내고 그러기도 하지만 또 바로 그 아기 얼굴 때문에 아빠가 힘들어지고 그러는 경우도 있죠. 네. 네. 아니 저도 사실은 그 둘째를 낳았을 때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 때였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그때가 2008년도. 네. 정말 아마 2008년도 예, 딴지일보를 기억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뭐 이명박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네. 초반에 거의 매일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기사를 막 쏟아내고 하면서 네.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았다가 잠깐 투자를 받았어요. 다른 외부한테 외부에서 투자를 받았다가 그때 2008년도 여름 때에 그 투자가 또 끊긴 거예요.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정말 그때 저도 이제 월세를 살고 있었고
월세 보증금보다 더 많은 빚이 그때 제가 있었어갖고 이제 회사에서 월급도 안 나오고 이제 일단은 그만뒀죠. 회사를 그만 단지를 나온 다음에 이제 매일 아침에 도서관을 가갖고 그때는 이제 책을 쓰느라고 뭐 아무튼 그때 이제 썼던 책이 읽은 책 매뉴얼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이 아무튼 그때는 억지 희망이었죠 저한테. 이 책이 잘 될 거야. 잘 되긴 개뿔. 잘 된 것 같아. 아, 지금 뭐, 한, 그래도 그게 한 만 권 정도 나갔기 때문에 지금으로 네. 보면 잘 된 건데 그 만 권이 나가는 데까지 거의 한 10년이 걸린 거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죠. 예. 아무튼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그래갖고 매일 아침에 도서관에 가서 자리를 잡아갖고 책도 보고 뭐 글도 쓰고 그때 그 마음이 정말 무슨 뭐 여유로운 마음으로 책을 보고 글을 쓴 게 아니었거든요. 아, 예. 정말 사생결단식으로 목숨을 걸고 네. 글을 보고 글을 쓰는 뭐 그런 시기이기도 했었고 그런데 아무튼 또 어떻게 또 풀려갖고 뭐 지금 또 딴지가 또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이 얘기는 사실 제가 아무리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 하더라도 지나고 나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별로 없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나아질지는 모르는데 그 상황이 변하기는 해요. 변하기는. 근데 이 변한다라는 말은 더 안 좋게 변할 수도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네. 이게 바닥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또 좋아질 수도 있고. 그 단적인 그 예로 언급되는 게 저거죠. 세홍지마. 한 번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가 또 그것 때문에 나쁜 일이 벌어졌다가 또 좋은 일이 벌어졌다가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세홍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상황은 늘 그렇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변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세홍이라는 사람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도 네.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줘도 맞아요. 아 이때 그쵸 그때 굉장히 냉정했던 거예요. 네. 아 이게 전부가 아닐 거다. 네.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이제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막 그 부안해동하지 않고 그렇죠. 막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렇게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불행한 일이 생겨도 좀 담담하게 네. 받아 넘길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그 불행한 일을 담담하게 넘기다 보니까 또 뭔가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뭐 경거망동하지 않고 네. 그 세홍이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그 세홍이라는 할아버지가 인생에 대한 내공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다라고 요즘엔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힘내라 뭐 그게 아니라 아무튼 그 세상은 늘 뭔가 변하기 마련이니까 너무 이렇게 세상이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절망하시거나 뭐 그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 네?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네.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자면요.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게 팟캐스트 듣는 당인 것 같아요. 네. 팟캐스트를 듣다가 이제 네. 만들기까지 하시는 거죠? 이게 근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 팟캐스트 듣는 당 방송 자체는 네. 저는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거든다든지 뭐 그런 식이고 이제 주체 네. 자체는 테드님이. 테드님. 네. 네. 테드님이 다 진행하시고. 기획 네. 이런 거 거의 다 하시고 네. 그리고 방송 출연하시는 그 아브락사스님 네. 그리고 민경춘님 네. 그리고 디케란 이스터님 네. 그분들이 팟캐스 팬들이 다 모였더만요. 네. 네. 너무나 익숙한 댓글 여러분들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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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이 이제 내용 구성 다 준비하시고 뭐 그 다 저거 해서 하시는 거고 네. 저 같은 경우에 팟캐스트 계속 들었어요. 낙곰수 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네. 그래도 일을 하면서 뭐 움직이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뭐 누구랑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그냥 뭐 귀에 뭐 꽂고 해서도 뭘 할 사람 없고 이러니까 계속 그냥 일할 때는 팟캐스트 잡히는 대로 듣고 요즘은 네.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네. 너무 많아져서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 그냥 듣던 거 계속 주는 그런 식인데 네. 생각보다 딴게 분들 그렇게 팟캐스트를 많이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물이 달랐죠 완전히 네. 네. 그래서 아, 그래도 좀 정치 성향이 비슷한 분들끼리 모이신 건데 네. 그러면은 팟캐스트 쪽은 좀 잘 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유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한 거였죠. 미리 짐작한 네. 거였는데 아닌 네. 것 같아서 그래서 클럽 중에 검색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있었어요. 네. 팟캐스트 당 뭐 클럽 이런 식으로 신청한 게 있었는데 그분이 쓰신 지 좀 되고 추천도 별로 못 받았는데 쪽지를 드려볼까 하다가 네.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새로 해가지고 끌어올려볼까 그러고 이제 올렸는데 네. 저도 한 10몇인가 추천수에서 멈춰 있었어요. 네. 제가 운영이나 뭐 이런 거 해본 경험이 아예 일천하기 때문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러고 그냥 있었는데 악의 축 테드님께서 네. 한참 있다가 네. 아 제가
그거 좀 이렇게 뽐뿌 넣어드리면은 해보실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는 바로 이렇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추천해서 올리고 이제 바로 개설됐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그 욕망을 네. 슬슬 내보내지 열정. 네. 이제 박사님 이렇게 걸어놓고 아 바지 사장이었구나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제 서명에도 보면 당주 겸 노예 뭐 뭐 그냥 그 감초 하나 썼다고 뭐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메일은 못 들어가고 근데 거의 뻘글 쓰더라도 뭐 출석부 계속 올리고 그냥 요즘 듣는 거 한 번씩 공유하고 뭐 댓글 달고 뭐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데 그렇게 붐업은 팟캐스트 듣는 당 클럽 자체는 그렇게 붐업은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홍보해도 시들시들해요. 사실 요즘 뭐, 워낙 팟캐스트가 많다 보니까 네, 그 일반화가 돼버렸죠. 딴 게도 한 번씩 이제 홍보한다고 글 올려보면 이게 또 제목을 낚시질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에다 홍보도 붙이고 팟캐스트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하면 사람들이 안 봐요. 그렇죠. 더 안 되죠. 네. 아, 이걸 또 낚시를 해야 되나? 그럼요. 낚시하죠.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게. 근데 낚시하면 화내요. 밤토리 사진 같은 경우 딸자랑한다고 처음에는 딸자랑이라고 누가 써달래요. 나는 낚이기 싫다고.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딸자랑 내지는 뭐 밤토리 이름을 이제 올려서 이제 제목을 단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그럼 또 이렇게 호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아, 좀 또 낚아봐야 되나? 그러죠. 당연하죠. 그래서 처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다 뭐 하고 난 다음에 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막 불타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미친 듯이 그냥 낚에서 들어왔는데 그래도 밤토리 이쁘다고 그래도 그렇죠. 이제 뭐 댓글 달고 가시고 뭐 그랬는데 내 의도를 드러나고 싶지 않으니까 아 이쁘다면서 나가죠. 그러면 이제 또 비추가 들어오죠. 이제 낚여서 기분 나쁜 분들은 또 비추가 들어오고 비추 신경 안 쓰는. 처음에는 왜 애기 사진에 비추를 넣지? 이런 의문이 살짝 들었었어요. 애기들이 싫은가? 싫을 수도 있겠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럴 수 있죠. 뭐 비추야 뭐. 예. 네. 비추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또 요구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추하는 사람 마음인 거죠 뭐. 그냥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요즘에 팟캐스트가 워낙 넘쳐나기도 하고 게다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특화가 원래 이제 낙곰수로부터 이제 팟캐스트가 부흥이 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과언이 아닌 게 아니고. 그렇죠. 팩트죠. 팩트죠. 성지예요 여기는 사실. 그죠.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시작한 건 맞겠죠. 애플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낙곰수가 한국에 퍼뜨렸어요.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 저도 좀 할 말이 좀 있는데 그때가 제일 회사가 어려울 때였어요. 아. 그렇네요. 네. 네, 총수님이 하라는 영업은 안 하고. 빨지. 예. 그때 이제 그 두 명의 백수와 함께. 김용민, 정봉주. 그때는 그 두 분과 함께. 그때는 또 스튜디오가 따로 없었잖아요. 없었죠. 빌려 대여해가지고. 예. 마포에 있는 뭐 한 시간에 뭐 3만원짜리 막 그런 거 빌려갖고 했었죠. 회사는 안 나오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요. 부들부들하고 계신 분들. 지금도 그렇지만은. 입과물어. 회사에 나와서 별로 도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금 도움 많이 되죠.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아, 그럼 자주 나오십시오. 네. 누구요? 저요? 아니요. 송승현. 예. 아무튼 요즘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하도 막 그 정치적인 그 소통 창구가 없다 보니까 이 팟캐스트가 정말 유일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검열 없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는 뭐 너무 이제 막 범람하다 보니까 팟캐스트 자체도 좀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그게 저 팟캐스트 듣는 당 방송 중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요. 네. 정치 관련이나 아니면 시사 관련돼 있는 팟캐스트들이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조중동 내용 다 똑같고 뭐 보통 매스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어차피 정해진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쪽 진영에서도 근데 팟캐스트들이 비슷한 포맷으로 그쵸. 내용들을 깐놈 똑같고 뭐 계속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팟캐스트 어플로 해가지고 폰으로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어플에 자기가 이제 구독 목록이 있으면 업데이트 되면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쭉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 다 구독 목록 비슷한 걸로 해놔놓고 난다면 이게 듣다 보면은 계속 같은 내용 나오고 같은 목소리만 달라지는 그런 상황 되니까 다 어조도 비슷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거를 비판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하지만 하지 너희들 다 뭉쳐라. 아 너희들 다 이렇게 대처 모여 해가지고 하나로 다 뭉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럴 수 없죠. 네.
각자의 그게 있으니까 그걸 하지 마라 할 수는 없는 내용이라서요. 그러면 팟캐스트 듣는 당이 지금 직접 방송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그 방송 내용이 그러면 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팟캐스트를 추천하거나 뭐 그런 건가요? 일단 생각이 일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테드님이 처음에 구상하고 속으로 가지고 계시고 저한테 표출하시기 전에 그냥 팟캐스트 방송을 한번 우리 녹음해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저도 그러면 우린 어차피 팟캐스트를 소개하고 이렇게 좀 전파하고 청취자들끼리 이렇게 나누고 이런 취지에서 클럽을 만든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팟캐스트를 소개하는 뭐 TV 속의 TV 같은 그런 방송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테드님도 원래 처음부터 그걸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포맷 자체도 이제 그 메타 팟캐스트라고 해서 지금 있는 팟캐스트들 중에 이제 들어보고 이제 평가도 하고 뭐 추천도 하고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발굴해 갖고 소개를 해주고 그런 그런 거 보네요. 마이너한 것들 발굴해서 알려드리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있는 팟캐스트 중에 뭐 비판할 건 아니면 칭찬할 것들 뭐 있으면 소개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밤토리 얘기 좀 해주세요. 밤토리를 정말 예쁜 뭐 딸밥으로 유명하잖아요. 특히 또 밤토리 아빠님이 딸밥오님들 많이 계시죠. 뭐 허거더님도 계시고 경원 아빠님도 계시고. 올해부터 아마 어린이집을 보냈다라고 봤어요. 지금 잘 적응해서 다니고 있나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개월 수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의외로 적응을 잘 하더라고요. 지금 다행이네. 지금은 아예 반 선생님 엄마라고 부르면서. 아 선생님을. 아 선생님 굉장히 좋은 분인가 보다. 잘 따라간대요. 잘 따르니까 이쁨도 받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보내고 그러면서 막 조바심 같은 거 안 났어요? 뭐 요즘에 막 어린이집 폭행 사건 그거는 있다 보니까 그건 엄청 불안했죠. 사실 되게 예민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사는 집이 이제 그때 육아 때문에 처갓집 가까운 곳으로 이제 이사를 이제 한 번씩 시간 되시면 외할머니 장모님께서 이제 봐주시고 그러신데. 그 장모님이 그 동네에서 되게 오래 사셨어요. 유지시구나. 유지는 아니고요. 마당발이세요.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 뭐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정도로 아시니까. 그 장모님하고 저희 밤톤 엄마하고 둘이서 이렇게 또 정보전을 막 펼친 거죠. 그래서 막 이곳저곳 다 들쑤셔보고 해봤는데 뭐 여기가 괜찮은 것 같다 해서 갔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상황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뭐 대기 번호 받고 뭐 장난 아니죠. 추첨하고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특히 뭐 이제 국공립 그런 어린이집 보내려고 사람들 막 대기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 국공립은 아닌데 그래도 요즘 뭐 그래도 누리과정 그게 아직 적용은 받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보냈고 거기도 되게 오래 해가지고 노하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잘 만났네요. 그러면 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뭐 한 15일 정도를 그러면은 이제 가정을 돌본 거 아니에요. 애도 돌보고 어땠어요? 애 안 때렸어요? 저는 되게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많이 맞고 자랐고 집에서요? 부모님한테? 혼도 많이 나고 제가 좀 개구쟁이 그런 기질이 있어서 제가 글 봤던 것 중에 어렸을 때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아 그만 먹어라 제발 그만 좀 먹으라고 많이 먹는다고 막 때린 거예요? 아니 많이 먹는다고 때린 건 아니고요. 뭐, 장난도 많이 쳤고요. 사고도 많이 쳤고 그리고 저희 집 종갓집이거든요. 시골에 있는 뭐 그 대종갓집 그런 식은 아니더라도 도시에 나온 이제 종소 사육신 집안이라는 것도 봤어요? 네네. 뼈대 있는 집안인데 이렇게 애를 때렸대. 그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뼈로 때리는 저희 할아버지는 아버지랑 저희 할아버지랑 되게 다르시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는 그 증조 할아버지께서 60에 나오신 그 3대 독자 이러거든요. 손이 괴구나. 되게 버릇없이 자르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긴 한데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시고 사시고 그리고 뭐 별로 그렇게 가정 안 돌보시고 이제 재산 거의 그냥 놓으시면서 다 쓰시고 아버지는 인생을 즐겼네. 아버지는 뭐 6남매 중에 장남이고 뭐 종손이고 이렇다 보니까 집안 대소사 아버지께서 일찍부터 다 저거 하시고 자수성가까지 하시고 뭐 동생들 학교 다 보내시고 할머니가 또 되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그냥 딱 키워드 하나 그냥 책임감. 그거고 할아버지는 완전 한량이셨죠. 그리고
그래서 뭐가 많이 달라요. 할아버지 보면 채용지마가 딱 그런 거예요. 네, 할아버지 보면은 양말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버지 보면 양말 같고. 네. 어려워서 또 엄격하게 잘하셨다는 되게, 말씀인 것 같고. 되게 엄격하게 잘했죠. 네. 억울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뭐 트라우마 같은 거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다거나 뭐 그런 건 모르겠고요. 네. 어차피 그때 당시에도 제가 했는 행동이 아 내가 좀 심했구나라는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하고 나서 맞으면서도 수긍을 하면서 맞았기 때문에. 맞으니까 수긍하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네. 기억을 맞다 조작한... 맞다 보면 수긍이 되잖아요. 왜? 그렇게 기억을 조작한 것 같아요. 네. 뭐 호수로 맞았는 게 제일 기억에 남고. 호수로? 아, 그 소리 장난 아닌데 그 호수로. 네, 네. 휙 하면서 착 감기죠. 네. 그랬구만요. 근데, 네. 근데 제가 많이 맞아봤는데 그냥 될 수 있으면 애기들을 때리는 건 별로 그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금 네. 제가 살면서 느낀 거는 그때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억압돼가지고 눌려있는 상태가 네. 이렇게 자라면서도 이렇게 막 터뜨리고 싶고 이렇게 막 나가고 싶은 상황에서 네. 여기서 이렇게 막 뒤에서 누가 누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거든요. 네. 이게 제동이 걸린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교육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교육인 반면에 나머지 다른 거를 하기에 이렇게 좀 제동이 걸린다고 해야 되나요? 스스로 네. 네. 뭔가를 계속 네. 저하게 되고 네. 주저하게 되고 뭐 네. 그렇다라는 말씀인 그런 거죠. 그런 모습도 약간 그것 때문에 아무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고요. 근데 지금 네. 육아에 있어서는 정권은 거의 이제 애기 엄마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언을 해놨었거든요. 네. 무슨 선언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든지 네. 고집을 피운다든지 처음부터 좀 아가거리고 좀 그런 기질 조금 있어요. 밤토리가 네. 네. 성깔이 조금 있는 편인데. 네. 그 이제 엄마랑 딸이랑 이렇게 투닥거리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한 번씩은 정말 짜증 나가지고 막 버럭하는 네.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옆에서 자꾸 이렇게 제동을 걸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봐야 네. 애가 뭘 하겠냐. 지금 그래봐야 그냥 네 화풀이 하는 것밖에 더 안 되냐. 그때 약속을 한 게 두 돌까지는 손은 안 되겠다. 아 두 돌이 지난 이후에는 네. 뭐 맞아야 되면 맞아야 된다. 네. 자라면서 이렇게. 교육이라는 것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런 교육이 제대로 안 됐으면 밖에서 뭐 버릇없이 군다든지 뭐 인성교육은 집에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수긍이 되니까요. 네. 근데 매진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 네. 뭐 그런 식으로. 가능하면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네, 생각을 저, 하고. 네. 저는 손댈 생각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네. 그 돈벌이를 하고 네. 정말 가정경제를 이제 꾸려나가려면 당연히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갖고 뭔가를 설득하거나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지내야 되잖아요. 네.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잘 설득을 하는 어떤 훈련 과정에서 네. 아이를 만약에 내가 손을 안 대고 빡지르지 않고 그러면서 아이를 설득할 수 있다면 네. 그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 같이 일할 사람들 네. 그런 사람 설득하는데 충분히 연습이 될 거예요.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꼰대질 이제 한 개 남았어요. 아, 세고 계셨어요? 세고 있어요. 네. 아니 이건 꼰대질이라기보다 같은 아빠로서 좀 네. 저도 사실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정말 때리면 정말 쉬워요. 정말 때리면 그쵸? 편해요. 네. 네. 지금도 그냥 애기 엄마가 한 번씩 궁지 한 차례 툭 때리면 네. 조금 한 풀 꺾이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딸 제 밤토리도 대가 센지 잘 안 지라고 해서. 아이고, 그 이쁜 딸. 네. 계속 이쁘게 키우시려면. 네. 네. 그 애가 표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표정이 정말 밝더라고요. 딱 봐도. 애가 지금 굉장히 행복해 하는 것 같고. 아, 물론 뭐 한두 대 때린다고 해서 뭐 애가 그때부터 뭐 무슨 뭐 어둠의 세계로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네. 그렇죠. 그냥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 네. 네. 어쩌면 꼰대질이 돼버렸네요. 네. 네. 뭐. 옵션이죠. 네. 지나온 삶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하셨던 것 같던데요. 뭐 노가다 동발이 해체팀에서 일하다가 뭐 10m 높이에서 떨어진 적도 있다. 아 그거는 군대 가기 전에 네. 텀이 살짝 빌 때 있잖아요. 네. 그냥 막연히 놀기도 그렇고 친구들은 다 군대가 있었으니까요. 네. 방학 때부터 한 3개월인가 4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놀면 뭐 하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돈이나 벌자 그러고 이렇게 아예 집을 나와가지고 자취방 구해가지고 구미 가가지고 예. 막일 하고 이랬었거든요. 예. 그때 나가가지고 한 달 정도 밖으로 막 빡세게 돌고 난 다음에 예. 그 팀으로 움직이는 데가 있어요. 큰 예. 작업장 같은데 공사장에는 그쵸? 팀으로 예. 움직이더라고요. 예. 거기 들어가가지고 일 좀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가가지고 했는데 동발이 해체하려면 이렇게 한 10m 정도 돼요. 이게
그때 막 큰 그러니까 공장 부지 건설 현장이었거든요. 동바리가 구체적으로 뭐죠? 동바리가? 동바리가 뼈대 세우고 이렇게 기둥 네. 같은 거 네. 만들기 전에 아 건물 외벽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로 이렇게 네 이렇게 거야? 막 네. 철 구조물 이렇게 아시바나 네, 네, 이런 걸 네. 해가지고 쫙 세우고 난 다음에 네. 기둥이 아. 서고 위에 이제 천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작업하는 그건데 그거를 이제 해체를 하려 그러면 순서가 있어요. 밑에서부터 치 망치로 쳐가지고 빼고 그러면서 이제 위에서부터 또 올라가가지고 작업하는 게 있는데 또 10m 올라가가지고 고리를 걸었는데 다른 부분이 이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을 헛디뎌가지고 발판인가 그게 이렇게 미끄러졌나 하여튼 그래서 이게 빠진 거죠. 고리가 안전고리가 빠져가지고 아, 떨어졌는데 다행히 그때 이제 밑에 그 그물망이 있거든요. 10m 밑 올라가면은 위에서부터 그 구조물이 떨어져가지고 맞으면은 큰 사고 나니까 그거 방지하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 그물망에 걸렸어요. 죽다 살아난 거죠. 그래서 아찔하더라고요. 아 네, 진짜 아찔하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구나. 10m면 장난 아닌데? 네. 거의 뭐 한 4층 5층 높이 그 정도 네. 떨어진 것 같은데. 그물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 그러게요. 대롱대롱 물렸었죠. 네. 그리고 무슨 뭐 여성 쇼핑몰에서 CS 담당 했나 보죠? 네. 택배 보내고 그 장난 아니죠 그런 거. 네, 교환 반품 오고 뭐 전화하고 네, 그런 거. 네. 또 초등학교 운동회 때 치킨 판매대 알바 했었고. 아. 네. 그건 아버지 친구분이 본가 쪽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제 치킨집 하셨는데 네. 초등학교 운동회 하면은 거기 이제 동네 치킨집들 하고 이렇게 뭐 피자집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매대 만들어 가지고 네. 배달해 주고 이런 일 하거든요. 네. 아. 그때 잠깐 쓰는 알바는 구하기 힘드니까 네. 그냥 뭐 아버지 친구분이니까. 네. 잠깐 시간 되면 와서 일 좀 더 거들어라. 아버지가 호수위 들으면서 아버지 친구분 되게 친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진짜 굉장히 갔죠. 고생했다고 막 아우 지옥이라면서요. 진짜 초등학교 거기는 장난 아니에요. 뭐 양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그 주문 양도 많고요. 네. 많은데 일단은 몸이 힘든 것보다 사실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힘들면 힘들잖아요. 애들. 애들이 막 빽빽거리는 것 때문에 아니요 소리 지르고 막 떠다니고 네. 그 운동회니까 당연한 건데 네. 근데 저는 원래 사촌 동생들 밑으로 남자애들 막 쭉 있거든요. 네. 저 원래 걔네들 군기 잡던 있어가지고 이거 봐 폭력이 대물림 됐는데 그때 네. 했던 게 안 좋은 것 때문에 지금 제 자식한테 안 미안해요 네. 사촌 동생. 근데 초등학교 가가지고 애들 떠들고 뛰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애들이 이상한 질문을 해요. 아저씨 뭐 어때요? 뭐 이거는 뭐 어떻고 뭐 장난감 뭐 줘요? 장난감 이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 돌아가면서 계속 물어봐요. 아. 곤란한 맞죠. 질문 이런 것도 하고 막 똑같은 거 계속 네네. 뭐 곤란한 질문 뭐 아기는 그럼, 어떻게 생겨 그런 거 몰라? 아무튼 애들을 상대하기 힘들었구나. 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또 예전에 보니까 홍석천한테 까인 소리 있던데? 그랬다면서요? 홍석천한테 까였다면서요? 제가 지방 살다 보니까 연예인 거의 앞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근데 결혼을 하는 그 해였어요. 결혼 준비하고 있던 해. 에미넴 콘서트 한다 그래가지고 표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서울까지 지금 이제 밤토론마랑 이제 결혼하기 전에 갔었는데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공연 시작하기 직전에 서서 있는데 형, 전 집에서 엄하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아는 사람 있으면 인사를 잘 해야 된다. 그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많이 본 사람. 아, 그래. 잘 뛰잖아요. 머리도 반짝반짝. 바로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지금 너구령하고 거리처럼. 바로 앞에 있길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고개 숙여서 인사하니까. 막 되게 놀라면서, 이렇게 눈으로 제 아래 위를 확 훑더라고요. 혹시 아는 사람인가? 그 있잖아요.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쟤 뭐지?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쓱 훑어보면서. 오 이상한 애가 왜 나한테 아는 척을 하지 이러면서 자리 피해가지고 가면서 근데 홍석천 씨하고 이제 지인분들하고 같이 온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로여석 아니고 이제 S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앞쪽 아니고 뒤쪽이었거든요. 그분은 무대 바로 앞에서 보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 가면서 저를 계속 이렇게 훑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분 또 이제 자타공인 개이시잖아요. 아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이 저를 훑어보면서 정말 이렇게 막 불쾌한 불쾌하다는 듯이 쳐다보니까 왠지 그 까인 듯한 그런 기분 느꼈었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제가 보니까 예전에 국진이빵이라는 유저 게시판 유저랑 현피트자라는 글을 봤었어요. 아 그분이 가족을 건드렸다. 이건 못 참겠다. 그럼... 그때 아마 와이프를 가지고 그때 새벽반이었나? 하여튼 저 웬만하면은 와이프는 그 자기 삶이 있으니까
말하면 세이로 제 거도 잘 안 올리는데 밤토리 거는 밤토리 거 올리는 거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올리는 거고. 어 다른 이유란 건? 아니 그냥 경은이 아빠님 딸바보당 취재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네. 그냥 다음 세대들이니까 이제 뭐 어른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살피면서 이렇게 그런 취지가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동네에 있든 뭐 아니면 딴게이 분들이 보셨든 얼굴 익혀놓고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뭐 무슨 나쁜 일이 생겨도 뭐 이렇게 그분들이 뭐 이렇게 도움을 주시다 아니면 제가 도움을 요청하든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되니까요. 저희 딸 아니더라도 다른 애기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딴게 올라오는 애기들 사진은 다 보려고 하고요. 얼굴 익혀놓으려고 하고 댓글 달고 추천하고 그건 항상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고 근데 이제 와이프 얼굴을 올리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허락을 해줄 일도 만무하고 뭐 게시판 활동하고 이런 거 뭐 간섭은 하진 않겠지만 뭐 내가 거기에 동조는 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관심이 없어요. 인터넷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 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근데 새벽에 한 번씩 막 이렇게 또 새로 광풍 몰려오면은 올리고 싶잖아요. 와이프 자랑 이럴 때. 그럴 때 그냥 잠깐 뭐 3초 펑 뭐 1분 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때 뭐였더라 하여튼 제 와이프 뭐 같이 생겼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화낼 만한 이유면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당연히 뭔가 가족을 언급하면서 뭐 이렇게 비아냥거렸으면 당연히 그 사람 잘못인 거고 그때 당시 그 국진이 빵이라는 닉네임이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좀 지탄을 받는 캐릭터였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죠. 제가 뉴비이기 때문에. 가끔 보면 이 대체로 굉장히 그 글들이 얌전하시고 뭐 선량하고 그런데 가끔 보면 이게 욱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원래 좀 욱하는 성질. 근데 이거 맞고 자라서 그런다니까.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척결돼야 되는 거는 가정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주가. 웬만하면 요즘은 그냥 게시판 안에서는 분쟁은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그러신 것 같아요. 일부러 굳이 악플 다는 사람들하고 싸워봐야 뭐 에너지만 쏘 뺏기는 그런 것 같고요. 그죠?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초반에 현재 안 좋은 상황들에 대한 아마 그런 것들이 겹치고 오르면서 이게 뭘 이렇게 장난하기도 좀 뭐하고 뭐 좀 그래갖고 잘 될 거라고 뭐 당연히 단언은 못하죠. 그런데 아무튼 상황은 어떻게든 변하거든요. 그거를 변하는 거를 잘 조절을 해갖고 일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또 뭐 저희 쪽에 뭔가 뭐 도움 요청할 일이 있다거나 필요한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뭐든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는 당연히 물론 말씀 못 드리는데 어쩌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이제 뭐 저희 게시판 유저분들한테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제가 받은 게 많다 보니까 일단 감사드는 매 맞은 거 말고 뭐 받은 거 뭐 있어요? 그 고소 관련해서도 그렇고 쪽지며 뭐 댓글이며 그리고 직접 전화 주신 분도 계시고요. 아 그렇군요. 그 딴게 뚱댕님 같은 경우에는 대경당 활동 때문에 얼굴을 뵙고 연락처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 처음부터 그런 게 인터넷 초보라고 말씀드린 게 잘 몰라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오프라인 위주에서 한 번만 살았다.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 실수하는 거 있으면 전화해서 빨리 내려라고. 아 그렇죠. 위험하다고. 이렇게 전화해 주시는 게 딴게뚱대님 그렇게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고소 관련된 거에선 제가 질문을 드니 그 미계진님 즐겁다 복창 세 번 미계진님. 그 딴게뚱댕님한테 전화번호를 물어가지고 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조언 많이 해주시고 도움 주셔가지고 일 잘 처리된 거. 그리고 그분 말고도 쪽지로 석공님, 석공님하고 뭐 블러드김님 뭐 제 닉을 전부 다 기억을 못 하겠어가지고 다 거론을 해드리면 좋은데 그 죄송하고요. 근데 그 정말 길게 장문으로 막 여러 통으로 쪽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거 이제 정리해가지고 게시글로 한번 만들어볼 생각이거든요. 그런 거 공유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거 할 생각이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밤토리 이뻐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너브리온께 지금 이제 얼굴 뵀으니까 전에 제가
모금한다고. 네. 그때. 본황칠. 본황칠. 본황칠 사건. 아, 그때, 아, 그때 뭐 말씀하셨던 네,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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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의 아니게 딴지 마켓에 또 피해를 또 살짝 끼쳤고. 네. 아유, 별 말씀을요. 모금한다고 또 그랬는데, 그때 도움 주신 분들, 그 뒤에 너부리용 말씀하시고 이제 안 받으신다고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뭐 다른 뭐 게시글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그때도 네. 이제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 네. 그분들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자기는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즐겁게 당겨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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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또 호요요 PD도 어쨌거나 네. 지금 같이 하는 시간이 아마 공식적으로 아마 오늘이 인사? 마지막일 거라고 예, 네, 가정을 하고 네. 호요요 PD님도 네,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이런 멍석은 좀. 둘 다 울던가. 네. 네. 아니 저 근데 밤토라빠님이 좀 눈물이 좀 많으신 편인 것 같네요. 딸 이야기 열이신 것 같아요. 네, 되게 많이 네, 마음이 되게 네. 좀 섬세하신 분인 것 같네. 네. 외모와는 달리 또. 네. 네. 그 얘기 오늘 글로 쓰려고 했는데. 네. 아, 그렇군요. 네. 편집하던 거 안 뭐. 전 그래도 오늘 제 나이대로 네. 봐주셔서. 네. 아, 근데 아까 얘기하다가 그 밤토리 얘기하는데 갑자기 울컥해버리니까,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편집장님 생각났어요. 딸이. 네. 네. 또 아들하고 또 딸하고 다를 거야. 역시 딸하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네, 그래요. 네. 네. 아, 네. 밤토라빠님도 그 팟캐스트 녹음하시면서 네. 뭔가 이렇게 집중하시려고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잖아요. 네. 뭔가라도 해야겠다, 뭐 이런 네. 느낌. 확실히 같이 뭔가 팟캐스트 하면서 뭐,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네. 근데 이제 좀 아쉽게도 예, 인사를 드리게 돼서 아쉽고 다음에 또 보겠죠 뭐. 저번에 그 여기 이번에 휴가 2주 쉬기 전에 네. 풀스당 정모로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도 했었어요. 아, 이렇게 실제로 보는 게 더 좋다. 사실 방송 좀 힘들더라. 이런 네. 말들을 했었는데 뭐 실제로 보는 일들 뭐 정모라든가 네. 그 이런 데 가서 실제로 얼굴 뵙고 이런 일도 자주 있으면 또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남자 관계가 더 복잡할 것 같니?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커뮤니티라는 네. 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요. 호요일 피디 아무튼 그동안 수고했고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얼떨결에 나오신 개발수련님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도 나오시나요 혹시? 어떻게 되나요? 네. 아, 모르겠어요. 요즘 몸은 좀 어때요 진짜 몸은? 뭐 생각보다는 괜찮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지낼만 하고요. 네. 뭐.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배려를 네. 많이 해주고 해서 많이 쉬고 있고 네. 네, 뭐 좀 여유가 오히려 더 생겼어요. 네, 병에 걸렸더니 네. 그래서 이제 또 좀 새로운 사업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 얘기 네, 들었어요. 네, 네. 네. 그게 또 좀 있으면 네. 딴지마켓에 입점이 될 예정이에요. 네. 그 상품이 네. 네, 입점이 될 예정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 또 이제 장사하러 본계방에 네. 좀 다시 나올까 지금 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오늘 밑밥 뿌리러 나왔고. 네, 오늘서 밑밥 뿌리러 나왔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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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내고 있어요. 그 되게 네. 사업 저는 사실 뭐 얼핏 들었는데 네.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진행이 되면 네. 또 그때 한번 기회 되면 또 한번 나와서 한번 소개해 주시고요. 네, 재밌는 거 준비하고 있고요. 네, 재밌을 네.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많은 분들이 또 쪽지로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 그랬는데 네. 건강은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야, 아무튼 네. 저희 오늘 2주 지금 2주 만에 지금 2주 만이 아니죠. 3주 만에 지금 네, 모여서 다시 3주죠? 방송을 네. 하다 보니까 또 오랜만에 하니까 또 감도 좀 떨어지고 그러네. 네, 또 게다가 오늘은 뭐 마지막 인사하는 사람 뭐 게다가 또 그 놀러온 사람 네. 또 일진 올해 일진이 아주 그냥 최악이었던 분 막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시다 보니까 방송이 다소 거칠지 않았나 네. 그렇긴 한데 하고자 하는 일 잘 되시길 바라고 네. 또 기회가 되면 또 그때 뵐게요. 네. 예, 마찬가지로 밤토라 아빠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밥 먹으러 가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